네, 오늘 짧게 그 인두기 관련된 제품하고 인두기 제조를 하는 국내 회사 소개를 하고 예, 마칠까 합니다. 금주에 일단은 제가 있는 여기 회사에서 그 인두기 발주를 했는데 원래는 일본 거 제품을 많이 쓰죠. 근데 뭐 시국상 일본 거 쓰기도 싫고 또 국내 대체품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품 좀 소개도 해드리면서 예, 이렇게 좀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항목 1번, 2번은 인두기고요. 여기 밑에 항목 3번부터 16번까지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많은 파트들이 그 엑소라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엑소라는 회사는 exso.kr이라는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예,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솔 300이란 제품을 과거에 썼었고요. 이거 되면 뭐랄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 처음 개발된 제품을 샀는데 이 인두팁이 원래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세라믹 코팅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 회사 사장님께 좀조 이렇게 코팅이 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하나를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그좀 좋은 이미지를 받았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개별로 된그 세라믹 팁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좀 수량 주문을 하면 지금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세라믹 코팅이나 이런 거는 일본 게더 좋다고는 하지만 일본 제품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약간 좀 품질이나 내구성 면에서 약하다곤 해도 국산 제품에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이 납기나 대응력도 좋으니까 한번 인두기 뭐 교체하실 계획이나 뭐 새로 구매하시는 연구소나 뭐 회사분들이나 있으시면 요 엑소라는 회사 제품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우선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품이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게 이 홈페이지가 제품 정보가 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좀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품 정보가 별로 없어요, 홈페이지에. 여기 제가 산건4100, 4230 모델인데 리듬이 눌러도 정보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만 보시면 실망하실 건데 이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이 쇼핑몰 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들어가셔서 쇼핑몰에서 인두기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고주파 인두기를 누르면 여기 밑에 두 가지 제품 또 팁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4100 제품을 누르면요. 요게 지금 요런 식으로 되고 온도 조절이나 예열 모드도 어떻게 된다. 그다음 중요한 게요 제품은 200에서 480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온도 오차는 2도 이내고 100와트짜리입니다. 100와트. 그래서 100와트도 꽤 고열이에요. 고열인데 이게 두꺼운 PCB나 구리 버스 같이 좀 열을 잘 먹는 애들은 솔더링이 잘안 돼요. 간혹.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구입했고요. 요거보다 열량이 더큰 4230 얘가 250W인가 300W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아마 얘가 230W네요. 예, 230W짜리 그 아까 그 EHF 4100보다 거의 두배 이상 크죠. 예, 그래서 고열량 고주파 인두기 요두 가지 제품을 각각 두 대씩 주문을 했고요. 뭐 나중에 이제 제품 오면 사용기도 간간히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국내 그런 인두기 전문 제조사 또그 주변 기기들 쇼핑몰에 오시면 뭐 예를 들어 이런 히터 부품들 그다음에 뭐 납땜 주변 기기에서 뭐 이런 솔더링 툴이나 이런 거뭐 납흡입기나 이거 뭐죠? 저납 떠는 거 툴 같은 것도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솔더링과 관련된 제품들을 되게 다양하게 취급하는 회사니까 혹시 그냥 일괄 구매하시거나 좀 이렇게 일본 제품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부품들이 국내 제조는 아니겠지만 뭐 OEM 같은 걸로 중국에서 온 것도 있겠죠. 그래도 계속 국내 제품 국내에서 써주면 또 이런 제품들도 언젠가는 다 국내에서 또 제조되지 않을까요? 아, 요거는 저 연구실도 사서 쓰는 건데 PCB 이거 빨판 네,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국내 회사 엑소라는 저기 솔더링기 생산 업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 네, 뭐저 개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전자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 인두기에 그 고열량 인두기 제품이 있으니까 고주파 인두기입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온도 조절 인두기인가? 뭔가 고열 인두기? 레솔이 아 레솔은 여기 있네요. 온도 조절용 인두기 레솔이 있네요. 요 레솔 제품. 저는 300 제품 쓰는데 300은 또 어디 갔어? 300이 없네. 예, 요300 제품. 뭐 레솔 300이나 이런 거. 아니면 고주파 인두기. 전력전자 하시는 분은 고주파 인두기가 더 좋겠네요. 요런 4230, 4100. 이런 제품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일본 제품을 대체하신다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